네, 62번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62번으로 올라가 있어요. 대략 15분쯤 전에 업로드되어 있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코드는 여기 있는 코드들인데 이 코드들을 같이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하나 있죠. 트레이드가 있고 그 속에 바이어, 셀러, 트레이더, 트레이더즈 있고 다음 테스트 파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그 내용을 먼저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리는데 가운데 있는 얘가 트레이드, 지금 방금 봤던 그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웹 UI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컨트롤러가 되든 라이브 뷰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니 둘 다일 수도 있죠. 컨트롤러 혹은 라이브 뷰 뷰로서 웹 UI로 구성합니다. 그렇죠? 너무 작은가요?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 웹 UI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구성합니다. 그 컨텍스트가 방금 봤던 여기 트레이더즈 있잖아요. 여기 컨텍스트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또 살펴볼 거예요. 다듬고. 그리고 이 컨텍스트와 상관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필요하죠. 이 트레이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구성합니다. 여기 트레이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이어도 있고 셀러도 있어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가 발생하죠.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거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있어요. 그 서브스크라이버들이 누구냐니까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누군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앨리스라고 하는 유저와 아시아나 항공이라고 하는 유저. 앨리스가 바이어가 되고 아시아나 항공이 셀러가 되고 그죠? 이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파는 물건이 있겠죠. 프로덕트가 있고 거래 일시가 있고 거래 장소가 있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자, 지금 우리 시나리오를 하나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시나리오는 앨리스가 제주공항에서 뉴욕공항으로 왕복하는 그런 비행기표를 아시아나 항공으로부터 하나 구매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이 거래 정보가 관련된 파티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구성할 거예요. 관련된 정보, 관련된 파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나요? 먼저 앨리스가 샀으니까 앨리스 자신이 거래 기록이 남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유저인 누가 있죠? 아시아나 항공이 팔았으니까 아시아나 항공의 거래 기록에 또 남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항공 내에서 발생한 거래니까 모든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가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주공항과 뉴욕공항을 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공항, 제주공항과 뉴욕공항에게도 그 사실이 전달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저들입니다.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유저들이에요.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도 관련되죠. 왜냐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소들이 되겠죠.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도 들어가고 한국 및 미국. 미국의 출입국 관리소도 전달돼야 되고 다음에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죠. 왜냐니까 이 앨리스가 수배 중인 범죄자인지 아닌지 경찰청에서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러한 트랜잭션 이러한 트랜잭션 하나의 트랜잭션에 대한 관련된 파티가 서브스크라이브로서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웹 UI를 구성할 겁니다. 웹 UI는 이제 트레이드와 관련되는 트랜잭션 웹 UI라 그럴까요? 트랜잭션 웹 UI를 구성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사건이 관련된 단체들 이 사람들이 관련된 단체들이에요. 그죠? 앨리스 아시아나 이미그레이션 미국의 이미그레이션 한국의 이미그레이션 등등에 전달되는 거죠. 텍스 마찬가지 그리고 이미그레이션도 코리아도 들어가고 코리아 그리고 US도 관련된 단체죠. US Immigration 들어가게 되고 그죠? 자, 요렇게 그러니까 거래가 하나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그 거래 정보가 각각의 이 관련된 파티에 전달되어서 이 사람들의 유저 인터페이스 역시도 다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도 웹 UI 그죠? 실시간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열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몇 개 창을 몇 개 열어야 되나요? 트랜잭션 브라우저 하나 탭 하나 열고 그 외에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탭을 열고 각각의 탭에 그 정보가 전달되어서 각각의 브라우저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데이터 모형을 좀 구성하는 겁니다. 데이터 모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